시흥희망공원 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최창원, 정호근, 변준영, 황신증, 유지민, 안수미, 리마, 서경주, 가밀로, 이지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현수 골키퍼, 박현준, 안상진, 한경수, 권진영, 박재영, 신동우, 권기찬, 우재욱, 강영웅, 황은석 선수가 선발 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이렇게 휘슬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랑색 유니폼이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고 있어요. 물론 실점력은 경기당 2개 이상의 실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수비적인 약점을 잘 보완하고 공격적인 강점을 조금이라도 더 살린다면 부산교통공사도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 자, 일단은 여기서 빙글 돌면서 정말 좋은 슈팅이 한 차례 있었던 서경주 선수였습니다. 서경주 선수가 왼쪽에서 풀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정말 이렇게 과감한 슈팅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발로 공을 잘 끌고 그대로 빙글 돌면서 공간이 나자 오른발 발등으로 슈팅을 한 차례 때려봤었던 서경주였습니다. 서경주 선수는 경주 한수원 출신이었는데 뿌려줬습니다.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왼쪽에서 밀어준 패스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왼쪽 측면 받아냈고요.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왼쪽에서의 서경주 선수의 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지만 현현수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서경주 선수였고요. 바로 앞에 한경수 선수가 막아주고 있었지만 서경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한경수 선수를 통과하고 박스 안쪽으로 들이심으로 변경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정말 걱정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왼쪽! 여기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예기치 못한 크로스 찬스. 정말 좋은 크로스를 헤딩으로 돌려 세워놓고 그대로 왼발 마무리를 했었던 박재영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박재영의 왼발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부산교통공사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단 한 번의 크로스 찬스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준영. 자, 뚫어냈습니다. 변준영 오른발 슈팅! 골대를 맞습니다. 크로스발 강타. 그리고 왼쪽 툭 뛰어서 보내준 패스. 그렇지만 머리를 끊어내고 있었던 부산교통공사 앞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과감한 슈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다시 가운데로 전달. 왼발 슈팅! 이대로 들어갑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까밀로 이렇게 동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 동점이 될 때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가밀로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6호 골을 기록합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두 경기 연속 득점. 여기서 정말 좋은 변준영 선수의 슈팅이 있었지만 크로스바 맞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퍼스트 터치가 일단 막혔지만 다행히 수비수 맞고 튀어나온 볼을 그대로 까밀로 선수가 왼발 강하게 마무리. 이렇게 까밀로 선수가 총을 쏘는 세레모니와 함께 득점 1대1에 옆으로 주고 내주는 패스. 리마 뚫어냈고 리마 오른쪽 잘 흘려줬는데 오른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컵백 수비수 맞고 구이철 박스 안쪽에 볼을 끊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 뒤로주고 아크 정면 왼발로 잡아놓고 슈팅! 막아냈고 세컨볼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연속된 선방을 보여줬었던 부산교통공사의 현현수 골키퍼였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에서 흘려주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바로 패스 오른쪽에서의 컵백 수비수가 잘 끊어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시흥시민축구단이 볼을 받아내고 왼발로 멈춰 세우고 왼발 슈팅. 여기서는 잘 막아냈었던 현현수 골키퍼였고 세컨볼까지 막아냈었던 현현수 골키퍼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입니다. 황은석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황은석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고 오른쪽에서 뒤로 전달. 정확한 패스는 되지 못했지만 세컨볼을 받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어떻게든 박스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빙글 돌면서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강력한 슈팅과 함께 주심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치열했던 양팀의 전반전 45분의 경기 결과는 스코어 1대1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박재영 선수의 선제골이 한 차례 있었고요. 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의 마지막 강영웅 선수의 정말 좋은 슈팅이 한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슈팅은 정확한 0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체크한 다음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시흥시민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영웅 선수가 프리킥 준비하겠습니다. 직접 슈팅! 그대로 손으로 한번 쳐내고 잡아냈었던 김덕수 골키퍼였습니다. 아,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강영웅 선수였어요. 전반전 막판에도 날카로운 슛 집중력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현현수 골키퍼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시흥시민축구단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분위기를 살려서 공격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왼발 그대로 슈팅! 골! 시흥시민축구단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위! 오른쪽에서 정말 멋진 왼발 슈팅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세리머니까지 주먹을 세 번이나 어퍼컷을 날렸었던 시흥시민축구단의 역전골의 주인공 이지용 선수였습니다. 아 정말 이지용 선수 이 오른쪽 위치에서의 멋진 왼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기쁜 세리머니까지 보여줬습니다. 아, 이지용 선수 그 오른쪽에서의 완벽한 파포스트를 바라봤었던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왼발로 길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른쪽! 멋진 헤더를 보여줬었던 시흥시민축구단 역시나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갔었던 이 헤더 정말 이 헤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잖아요. 변준영 선수도 있고 정호근 선수도 있고 까밀로 선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변준영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아. 역시나 이 더운 날씨 속에서는 이 그라운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선수들 대기심, 부심, 주심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시흥시민축구단 먼 거리에서의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3대 이 장면에서의 슈팅이 나오면서 그대로 득점을 했었던 시흥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여기서 현현수 골키퍼가 걷어냈었는데 그대로 왼발로 마무리했었던 이지용 선수였거든요. 이 슈팅은 현현수 골키퍼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용 선수의 오늘 멀티 득점 정말 자 일단은 어깨싸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른쪽에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받아넣고 슈팅 막아냈고 세컨드 슈팅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우재욱 선수의 이 슈팅 정말 이 세컨볼에 대한 슈팅이 좋았었는데 나가고 말았고요. 여기서 끝까지 잘 버텨내면서 박현준 선수가 잘 들어갔고 좋은 컵백 오른발 슈팅 김덕수 골키퍼 손 맞고 나온 볼을 우재욱 선수가 넘어지면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슈팅은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버텨내고 돌파하는 과정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길게 헤더 잡아냈어요. 현현수 골키퍼 그렇지만 까밀로 선수의 타점이 정말 높았습니다. 높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까밀로 헤더 그렇지만 현현수 골키퍼도 짧게 패스를 하고 있고요. 오른발 밀어줬습니다. 우재욱 선수가 제대로 터치를 하지 못했고 오른쪽에서의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박현준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도 조금씩 패스의 정확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박현준 선수가 강하게 슈팅을 해봤었고요. 수비수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계속을 통해서 볼을 끊어냈었던 부산교통공사고요.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깨싸움 뒤로 주고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위쪽으로 떴습니다. 이 슈팅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권기찬 선수의 날카로운 헤더 오른쪽에서 버텨줬었던 우재우
어깨싸움 승리 이후에 뒤로 잘 내줬었고요. 김소웅의 크로스 이 헤더가 어우 위쪽으로 살짝 뜨고 말았어요. 오른쪽 왼발 붙여줬습니다. 헤더 세컨볼 슈팅 막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세컨볼은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의 좋은 것 같은데 자 왼발로 붙여주면서 이 헤더가 수비수에게 막혔고 세컨볼의 이 슈팅 김덕수 골키퍼 정말 잘 막아냈습니다. 역시나 김덕수 계속되는 공중볼 다툼 여기서 한 번에 앞쪽으로 보내줬고요. 그렇지만 끊어내면서 신영시민 축구단이 앞쪽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치열했던 90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최종 스코어는 3-1로 시흥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또 한 번의 1위를 탈환하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리그에서 5연승을 기록합니다.